이정현 라거나 스크린 오른쪽 외곽을 봤습니다. 정창용 들어갑니다. 정창용의 석점. 야, 지금 엔드원이에요. 반칙까지 나옵니다. 정창용. 정창용 선수가 제가 아까 이런 말 드리려고 했는데 KC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 정창용 선수입니다. 예. 변준영 선수가 뒤늦게 접촉을 하면서 반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지금 KGC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팀 파울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파울은 상당히 뼈 아픕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교체 투입되자마자 정창용 선수가 빅플레이를 하나 해줬습니다. 추가 자유투 성공입니다. 4점 플레이가 되었습니다.